안녕하세요. 잘 지내고 계시죠? 오늘도 영상을 하나 찍어 봅니다. 저번에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어요.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, 오셔서 저랑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, 그 다음에 뭐 계획도 짜고, 짠 계획이 있다면 맞는지 확인하고 수정하고, 그리고 뭐 새로운 길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면 좋겠고요. 어제부로 7번째 상담자까지 상담을 했고, 오늘도 3분이 예약되어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어제 7번째 상담하러 오신 분이 좀 의미가 있어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까 했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이분은 나이가 27살이었고 지금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고 계신 분이에요. 전문학교를 나와서 편입을 시도했고, 편입에 성공한 후에 지금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 이렇게 항공사 지원을 하고 있고, 뭐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진에어 2차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. 일단은 합격되셨으면 좋겠고요. 그걸 떠나서라도 그분이 어제 온 이유는 본인이 준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영상과 함께 해왔다. 그리고 뭐 항공정비사 면허를 딸 때도 제 영상을 보고 취득할 수 있었다 라고 해주셨고,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, 그분의 시작은 이랬어요. 위로받고 싶어서 왔다 라고 하셨는데, 사실 위로는 제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이유는 뭐냐면, 제가 이런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을 소개하고 항공정비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상이나 뭐 글이나 지식인이나 뭐 블로그나 뭐 SNS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는데,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누가 이렇게 이해하겠어요, 그죠?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.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무슨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, 일생에 제가 살면서 뭐 크게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런데 제가 이런 활동을 시작했던 것은 뭐 아시겠지만, 저와 같은 사람이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, 저와 같은 뭐 실수라면 실수죠.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함이었어요. 실수를 하지 않고 기왕이면 더 좋은 그런 상황 중에도 좀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, 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면 좀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활동했는데, 그게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신 분 중에, 어제 하신 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, 너무 진짜 저는 그간의 활동, 그러니까 사실 2014년 정도부터 이런 활동을 했었고, 뭐 그 전에도 개별적으로는 했었는데, 본격적으로는 2014년부터 했었거든요. 그런 활동 전부를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. 네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신경 써주고, 조금 더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, 그게 뭐 어찌 되었던 분명히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었고,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 말로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근데 사실상 이제 상담이 끝나고 보니까 제가 더 많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말을 더 많이 하고, 자, 위로는 제가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일단 얘기하고 싶고, 그리고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는 항공사 발표는 정말 꼭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되면 꼭 우리는
따로 만나서 저희가 제가 일하는 곳에서 항상 저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걸 추구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네, 저랑 이야기하는 걸 뭐 제 업무 시간 안에 하는 걸 좀 바래요. 그런데 그분만큼은 채용이 되면 밖에서 차 한 잔 할 수 있고 약간 형 동생처럼 그렇게 좀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뭐 어제는 정말 집에 들어가는 길에도 집에 가서도 정말 많이 따뜻했다고 느낄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지만 그거 하나로 전부 다 보상받은 느낌이어서 영상을 따로 이렇게 찍어보게 되었고요. 오늘 출근했는데 오늘도 상담자 분들이 오실 거거든요. 그분들에게 또 어떠한 작은 영향을 주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또 이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더 열심히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항상 제 영상 봐주시는 거 감사하고 네. 아시다시피 뭐 제 영상 네. 여러 가지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원하는 것만 골라보시면 되고 네. 좋은 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 댓글까지 다 해주면 더 좋으시고요. 네. 여튼 그랬다고요. 네. 그래서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고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따뜻한 일을 겪고 영상을 올리는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020년 네, 시작이 좋은 것 같아서 네, 올해 상담 목표는 최소 100명 이상을 잡고 있는데 지금 뭐 오늘까지 하면 10명 될 것 같아요. 10% 채우는 것 같으니까 어떤 뭐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.